네 다리 잠수 중에서 각 다리의 수의 합이 7인 홀수의 개수는? 그럼 일단은 각 다리의 수의 합이 7이라 했고 홀수라면은 맨 끝에 누가 오거나? 1이 오거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오거나 뭐냐 이거? 여기 써야지 3이 오거나 그럼 이거 세 개 다 해가지고 4 나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땡땡땡 몇 홀수도 있어요? 5가 오거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 볼수 있어? 7. 자,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게 자리수 합이 7 되면 빵빵빵 치는 얘기 내 자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딱 요 세 가지만 가능하겠네. 자, 그럼 최고 다리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원하는 게 A당 B당 C당이 1이 7이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숫자가 정해진 놈이니까 여기서 만족을 하고 싶으면 A가 C가 몇이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하고요. 여기서 몇 자리 수라고 했어? 네 자리라는 거는 A가 몇이 되면 된다는 얘기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 혼자만 1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0이어도 상관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방금 10분도 중점인데 그게 의미하는 정수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만한 지금 자연수에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금 변화를 주시면 되죠. 얘한테 1을 어떻게 해버리는데? 그치. A에서 1을 뺀 거를 그냥 A-라고 하시고 그럼 A-. 얘는 그러면은 0부터 출발해야 하네? 하는 거야. 1을 뺐으니까. A에서 1을 빼요? 네. 얘가 최소값이 1이잖아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에 B당이 C인데 내가 이 식에서 내 마음대로 1을 뺀 거죠. 그럼 여기도 몇을 빼야 돼? 1을 빼면 몇인 거야? 그럼 음이 아닌 점수, 음이 아닌 점수, 음이 아닌 점수가 돼서 5가 나온다는 거는 뭔 거야? 몇 H 몇인 거야? 3H 5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A고 B고 C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인 거야? 4죠? 그럼 얘 구조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면 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 1 빼면 몇이야? 3이죠. 그럼 몇 H 몇인 거야? 음이 아닌 점수, 음이 아닌 점수, 음이 아닌 점수니까. 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어야 돼요? 2여야 되죠. 그럼 2라는 거는 얘는 1보다 커다란 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죠. 그럼 된 거야? 3H 1.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가시면.